네, 이 골프는 조금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상체 위주의 스윙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클럽을 쥐고 휘두르는 게 바로 팔과 손이기 때문이죠. 이 상체 스윙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깨나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정확한 임팩트도 나오기 조금 힘들 뿐더러 슬라이스도 많이 나게 되고 오히려 강한 임팩트도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체를 사용을 해서 회전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체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백스윙 때는 체중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운스윙 때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손쉽게 하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요령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중심 이동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체중이 이동했다가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왼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임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체중 이동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자,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을 자, 백스윙 시작할 때 자,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제 지금 골반이나 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그냥 그쵸. 밀렸어요. 그냥 밀리게 되는 거죠. 자, 네. 이거는 회전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옆으로 밀렸기 때문에 나중에 회전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왼발에는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일반 골퍼의 대표이신 이나연 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네. 왼발에 과연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그래도 왼발에 힘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많은 골퍼분들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왼발에는 거의 네. 힘을 주지 않고 계세요. 네. 근데 왼발에 왜 힘을 줘야 되나? 첫 번째로는 자, 왼발에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환 동작도 빨라지고 그리고 체중 이동도 왼쪽으로 하기가 쉬워져요. 하지만 왼발에 힘이 없는 상태로 그냥 오른발 쪽에 무조건 100%의 힘이 가 있다면 다시 내가 왼발을 디뎌놓고 체중을 이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고 자, 이게 과연 쉬울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 스윙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해드릴 때 왼발에 조금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왼발을 조금 지탱을 하면서 자, 백스윙을 들어주세요.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체중이 왼쪽에 많이 남지 않을까요? 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 왼쪽에 오히려 역피봇이 되면서 체중이 남게 되면 자, 오른발에 또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힘을 뒀을 때 오른쪽에 힘이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체중이 오히려 왼쪽으로 좀 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왼발에 힘을 잘 주면서 어떻게 체중 이동을 하느냐? 제가 손쉬운 요령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드레스 선 상태에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그냥 중심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 백스윙을 스타트할 때 왼쪽 발을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밀어주면서 살짝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제가 조금 오버해서 밀어줬거든요. 그러면 조금 약간 옆으로 밀리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손쉽게 밀어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과하게 조금 동작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밀어줄 때 힘이 지금은 밀어줄 때 힘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가게 돼요. 네. 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조금 방지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밀어줄 때 왼발의 힘을 밑으로 누르면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다시 그냥 밀어주면서 힘이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자, 왼발에 힘을 밑으로 눌러주면서 밀어주게 되면 오히려 오른쪽 골반도 상당히 뒤로 잘 돌게 되고
네, 왼발 앞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하게 설명했을 때는 왼발을 밀어줬을 때는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힘을 밑으로 깔면서 밀어줬을 때는 자, 상체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백스윙 회전이 더 잘 되죠. 오른쪽 골반도 옆으로 밀리지가 않고 곧바로 뒤로 회전이 되면서 자, 이런 백스윙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꼭 스윙이 아니더라도 일어나셔서 조금 해볼 수, 내가 느껴볼 수 있는 맨손 자, 그런 동작인데요. 다시 한번 왼발을 위로 너무 올려주는 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주면서 밀어주게 되면 오히려 오른쪽 골반이 뒤로 잘 돌게 되고 오른쪽으로도 힘도 가되 왼쪽에도 힘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골반으로 움직임으로 체중 이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첫 스타트 때 약간 반동을 주면서 스타트를 해주자는 얘기와도 같나요? 네, 맞죠. 왜냐하면 이게 왼발에만 무조건 힘을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려하시던 거와 같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동으로 인해서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체중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왼발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반동은 솔직히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스윙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자, 네. 제가 이제 왼발을 살짝 누르면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하체, 발바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한번 레슨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자, 오른발을 살짝 이렇게 발바닥을 비비면서 백스윙을 들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자, 이때도 회전은 잘 되지만 자, 오른쪽 발바닥도 밑으로 누르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되게 손쉽게 백스윙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자, 왼쪽 발바닥에도 디뎌주는 힘이 있고 바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왼발에 힘이 없는 분들 백스윙을 체크를 해보시면 제 왼쪽 무릎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왼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뒤져놓고 가기란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 너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자, 왼쪽 이 발 바깥쪽이 살짝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시면 왼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냥 회전을 도와주면서 자, 이렇게 임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왼발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오른발이에요. 네. 자, 오른발.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오른발은 어떻게 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골프는 오른발 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오른발을 떼고 계신 거죠. 네. 자, 어떤 스윙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이 오른발을 떼게 되면 자, 미리, 보셨어요? 미리 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가 네. 오히려 회전도 되게 막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되게 막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스피드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어색해요. 네. 타이밍이. 그래서 오른발, 우리가 백스윙 때 당연히 오른발로 힘을 보내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보내줬으면 이 힘을 극대화, 힘을 사용을 해서 왼쪽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올렸다가 그냥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른발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스윙을 이제 찍어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스윙을 찍었을 때, 자, 임팩트 부분 때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맞는 느낌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골프는 정면에서 스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측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운동인 거 레슨 받아보셔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오른쪽 발바닥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측면에서 치는 거 상당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무릎도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 무릎도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 하체를 활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보내준 체중을 잘 활용을 하려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네, 이 요령을 따라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대회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선수들 가만히 서서 출발을 하나요? 아니죠. 준비 자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 자세가 몸과가 발 뒤꿈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힘은 이 앞에 오른쪽 발바닥 여기를 오늘을 활용을 하실 거예요. 앞쪽.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자,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조금 느껴보시면 돼요. 일어나서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앞에 오른쪽 발바닥 앞쪽을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아, 이렇게 비비면 네. 되나요? 요 비비는 거를 느껴보시고 네. 자, 빈스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클럽 없어도 돼요. 그렇죠. 클럽 없는 상태에서 백스윙 들었다가 자, 이때 뭐 체중 왼쪽으로 보내고 이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네. 자, 해놓고 오른쪽 발바닥만 비벼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 비비려고 하니까 네. 하체가 돌려고 돌죠. 해요. 네. 네. 자연스럽게 돌게 되죠.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네. 오른발 비비기요? 네, 오른발 비비기.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계속 앞에 발바닥을 비벼보면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스윙을 하면서 이 발바닥만 비벼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제가 회전이 잘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무릎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잘 안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솔직히 정말 잘 들어와요. 네. 네. 우리가 백스윙을 올려서 자 오른쪽 발바닥 오른쪽의 발바닥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의미 없이 또 이렇게 옆으로만 보내준다면 자 이거는 회전이 아니죠. 그냥 밀리는 거예요. 네. 네, 골프는 자 몸 중심을 두고 자 회전이 되면서 체중 이동이 됐다가 다시 회전이 되면서 중심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백스윙도 그렇고 다운스윙도 그렇고 이렇게 밀리는 스윙을 하는 거는 회전이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런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바닥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힘이 지금 오른발 발바닥에 있어요. 왼발바닥에도 힘이 조금 유지가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비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관절도 살짝 안으로 말리게 되겠죠. 말리게 되면 아, 얘가 지금은 회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 몸이 벌써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비벼주는 이 동작만으로도 이미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백스윙 올려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손쉽게 이 하체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하기보다는 바로 올려서 비벼주는 이 동작을 하는 것을 상당히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한번 다시 오른발 비비면서 스윙 해볼게요.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비비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느낌은 비비면서 지금 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저는 상당히 비비면서 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하체를 비비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뒷땅성이 나올 확률은 조금은 높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자 비벼주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자, 나중에는 차주는 느낌으로 조금 가주시면 오히려 뒷땅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상체도 많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유지되면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비벼주게 되면 제 무릎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와져요. 네, 자연스럽게 이게 안으로 잘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레슨을 처음에 받을 때 자, 허벅지 안쪽을 붙이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 많으실 거예요. 자,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붙이세요 하게 되면 자, 오히려 힘이 써지기보다는 오른쪽 발, 오른발 자, 끝쪽이 그냥 들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힘을 아예 못 써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튀어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조금 이렇게 비벼주면서 아마 다운 스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정말 회전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비벼주는 이 동작을 하시면 내 몸이 아마 기억을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원포인트는 다운 스윙 시 오른 발바닥을 비벼서 회전력을 높이자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회전을 잘 하고 싶어도 이 하체가 도와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회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동작을 조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왼발도 밀어주고 또 오른발도 비벼주는 자, 이런 동작으로 회전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